네, 요즘 가상화폐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 이렇다 보니까 일정한 이용료만 내면 이 가상화폐를 대신 채굴해주는 이 위탁 채굴장이 인기라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이 틈을 타 채굴장을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하고 대학 등 공공기관의 정기를 훔치는 정기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 건물. 1000평 규모의 부지에 컴퓨터 설비가 가득합니다. 가상화폐 채굴 기기들입니다. 인천의 또 다른 건물. 아예 두 개 층을 가상화폐 채굴 전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. 모두 위탁 채굴장입니다. 최근에는 개인이 그 거래를 하다가 채굴이 최선성이나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들이 월 12만 원가량의 전기료와 관리비만 내면 한 대의 채굴기를 운영해 60만 원가량의 이익을 냅니다. 가정에선 월 50만 원, 누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공장형 위탁 채굴장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. 하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채굴을 한다며 돈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다단계 사기부터 채굴장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취업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. 좀 가르쳐주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학교의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기 도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